그리고 참 우리 고마운 대중분들입니다. 그죠? 네. 종이 맞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백진희 씨 앞으로의 또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행복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하나보다는 행복한 가정 안에서의 행복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백지영의 고민은? 본래 여성스러움이 당체 부각이 안 돼요. 드디어 고민 해결! 우리 백지영 씨의 고민, 저도 고민 해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완전 제대로 실망이다! 아! 여성스러움이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얌전하고 예약하고 요리 잘하고 집에서 빨래만 해야 여성상입니까? 기상만 해야 여성상입니까? I don't think so. 이야! 당당함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는 이 솔직함으로 모든 편견을 바꾸는 우리 백지영 씨야말로 이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성상을 최소한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대비사 백지영이야.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그대로 백지영만의 여성스러움을 더욱더 부각시켜라! 새로운 여성상이 나온 거죠?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이때까지 무릎팍도사를 본 중에 제일 시원했네. 진짜 다른 거는 아 뭐야 저게 뭘 해결이야 그랬는데 이게 제일 시원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